와우, 쪽파를 심은 곳에 나왔는데요. 쪽파 종구를 심은 지 2주가 됐습니다. 2주가 되니까 꽤 실하게 올라왔죠. 보시면 쟤한뼘 정도 컸습니다. 물론 되게 가늘어요. 되게 가늘지만 이한뼘 정도, 한뼘 정도 컸네요. 쪽파는 뭐볼 때마다 신기해요. 얘들은 종구를 꼽아 놓으면 꼽아 놓는 대로 마구마구 싹을 틉니다. 그래서 뭐 쪽파만큼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쪽파 농가에서는 야이 새끼야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라고 하시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키워서 먹는 사람들은 쪽파만큼 손쉬운 작물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은 뭐 보시면 너무 얇아요. 너무 얇거든요. 왜냐하면 요 위에 바로 위에 살구나무가 큰 살구나무가 햇빛을 가려서 그런지 얘가 조금 빈약한 게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지만 요럴 때 있잖아요. 요럴 때는 뭘 해서 먹냐? 파 재래기 있죠. 파 재래기. 뭐 고기 먹을 때파 재래기 나오면 이렇게 대파를 잘게 썰어서 막 무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쪽파를 가지고 파 재래기를 해놓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늘상 대파로 이렇게 썰어서 나오는 걸 드셔보셨을 건데, 요 쪽파를 이용해서 재래기를 해 먹으면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삭아삭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맘때쯤 되면 이렇게 조금씩 뽑아가요. 요, 오늘도 요한 고랑 있잖아요. 한 고랑이라면 그렇지만 한편 정도 되는 요거는 쫙 뽑아갈 겁니다. 뽑아가서 재래기를 해 먹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굵어지면, 조금 더, 여기서 한 두세 배는 더 굵어져야 되겠죠. 더 굵어지면 요거를 가지고 와서 비 오는 날 부침개를 해 먹을 생각이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굵어지면 뭐 그거 양념할 때 재료로도 쓰고, 그리고 뭐 11월 달 정도 되면 한요 정도 있죠. 요 정도, 한요 정도, 한두 줄이나 세줄 정도만 다 놔둬 갖고, 잎이 다 누르끼리 해져 갖고 퍼질 때까지 놔뒀다가 다 수확을 할 겁니다. 수확을 해서 양파망에 넣어갖고 그늘에 말렸다가 또 내년 봄에 심고 뭐 그렇게 할 생각인데요. 역시나 쪽파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대파입니다. 대파 모종이라기도 좀 그래요. 좀 지인이 심다가 남은 거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을 조금 심어보라고 특주 준 건데 대파가 쪽파보다 얇아요. 인간은 안될것 같고. 뭐 어쨌든 뭐 요거는 대파는 좀 그렇고 쪽파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쪽파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종구를 한개 심었거든요. 종구를 한개 심었어요. 이렇게 동그란 종구 한개 심으면서 여기에 싹이 두 개가 올라 한 종구에 싹이 두 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쭉 자라다가 각각 자라다가 다시 이 종구가 분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또한 개가 더 생기고 작은 게 생기고 또 순이 오르고 순이 오르고 그래서 쪽파도 나중에 보면 마늘처럼 거짓말 좀더 보태서 마늘처럼 종구가 여러 개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걸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 또 내년에 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쪽파 재테크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뭐 한번 해보시면 쪽파는 여러분에게 실패라는 걸 주지 않습니다. 늘상 성공만 주는 게 쪽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요런 조그만 상자에 쪽파를 심어 놓으시면요 한겨울이나 뭐 급하게 필요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쪽파는 뭐 특별하게 약을 안 칩니다. 뭐 쪽파에도 뭐 무릎병도 있고 뭐 혹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다는데 뭐 굳이 약까지 쳐가서 이 쪽파를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부실하면 부실한 대로 먹고 튼튼하면 또 튼튼한 대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꼭 집에서 저 한번 해보십시오. 저런 상자 두개 구해서 한쪽에는 쪽파, 한쪽에는 상추 이러면 기본적인 야채는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네. 뭐, 이렇게 오늘 쪽파가 싱싱하게 올라오는 모습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깔티였습니다.